오늘도 상국 강복을 위하여 상국 사기를 읽습니다. 고구려 6대 태조대왕 80년 서기 132년 태조대왕의 아우 수승의 측근이 수승에게 왕이 찬탈을 건의합니다. 태자 불초하여 굴료 용립 왕자 제사하니 클태 아들자 안일불 닮을초. 불초는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는 뜻으로 못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클태 아들자 안일불 닮을초. 5대 모본왕의 태자가 못나서 무리군 동료료, 여기서는 관리료, 하고자 할 욕, 설립, 저기할 립, 임금왕, 아들자, 두제, 생각사, 무리군, 동료료, 관리료, 하고자 할 욕, 설립, 저기할 립, 임금왕, 아들자, 두제, 생각사. 저기는 임금의 자리에 오르는 일입니다. 여러 신하가 2대 유리명왕의 왕자 제사를 임금으로 세우려 하였으나 제사 2로 양자자하여 욕사 형로 제급이언을 두제 생각사 쓰이 늙을로 사양할로 양보할 사양할 양 양보할 양 아들자 사람자 것 자, 두제, 생각사, 쓰이, 늙을로, 사양할 양, 양보할 양, 아들자, 사람자, 것자. 2대 유리명왕의 왕자 제사가 늙었다 하여 아들에게 양보하였다. 하고자 할 욕, 하여금사, 사동문입니다. 형형, 늙을로, 아우제, 미칠급, 여기서는 이을급. 형망제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형형, 망할망, 아우제, 미칠급. 맏형의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다음 아우가 맏형 대신으로 계통을 잇는 말이 형망제급입니다. 이 말과 형노제급이 관련이 있습니다. 하고자 할 욕 하여금사 형형 늙을로 아우제 미칠급 이을급 형이 늙으면 아우가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건왕기로이에도 이무양이하니 유오자 계지하라. 이제금 임금왕 태조대왕입니다. 임이기 임이이 늙을로 호조사의 이제금 임금왕 임이기 임이이 늙을로 호조사의 지금 태조대왕이 이미 늙었는데 말열이 없을무 사양할 양 넘겨줄 양 뜻의 생각할 유, 바르사 유,
나오. 여기서는 그대 오. 아들자, 그대자, 오자는 2인칭 대명사입니다. 셀게, 헤아릴게, 갈지. 말열리, 없을무, 사양할 양, 넘겨줄 양, 뜻의. 넘겨줄 뜻이 없으니. 생각할유, 바르사유, 나오, 그대오, 아들자, 그대자, 셀게, 헤아릴게, 갈지. 그대는 그것을 헤아려 보아라. 수성월 성섭필적은 천하지 상도야라. 드디어 수 일울성 태조대왕이 아옵니다. 가로월 이열성 음습할섭 이열섭 반드시 필 정실적 적자적 적자는 정실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드디어 수 일울성 가로왈 태조대왕의 아우 수성이 말하였다. 이열성 엄습할섭 이열섭 반드시 필 정실적 적자적 왕위를 잇는 것은 반드시 적자로 하는 것이 하늘천 아래하 갈지 뜨뜻할 상 길도 어조사야. 하늘천 아래하 갈지 뜨뜻할 상 길도 어조사야. 천하의 뜨뜻한 도리이다.